안녕하세요.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골드 ACPU만큼 금이 많은 IC들에 대해서 알려드린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왜 골드 CPU에 다 열광하는 것일까요? 금이 많아서겠죠? 그럼 골드 CPU에는 왜 금이 많은 걸까요? 그 이유는 너무나 간단합니다. IC의 금의 함유량은 IC가 제작되어지는 단계에서 어떻게 패키징 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골드 CPU는 어떤 패키징으로 제작이 되었나요? IC 타입은 PGA의 IC의 탑부분 그리고 아랫부분 끝으로 리드까지 모두 금도금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CPU라 금이 많은 것이 아니라 IC가 패키징되는 단계에서 이런 타입으로 제작되어 금이 많은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과거 90년도 초중반에 컴퓨터 CPU가 PGA 타입으로 제작이 되어 여러분들은 CPU에 금이 많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하지만 IC의 형태는 엄청나게 다양하며 패키징되는 과정도 다양하기 때문에 꼭 골드A CPU에만 금이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골드 ACPU와 IC 타입은 다르지만 패키징되는 과정이 비슷한 IC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때요? 우리가 생각하는 CPU의 IC 타입은 아니지만 리드 부분에 금도금이 되어 있고 IC 윗부분에 금도금이 되어 있습니다. 더욱이 이런 IC들은 무게라는 측면으로 보았을 때 우리가 아는 골드A CPU에 비해 말도 못하게 가볍다는 것이죠. 전자 스크랩에서 가볍다는 것은 금의 함유량에 있어서 확률적으로 엄청나게 유리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왜 많은 분들은 CPU의 형태의 IC만 보면 열광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전자 스크랩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이 없이 남들이 좋다고 하는 것만 좋다고 생각하거나 시장에서 구매하는 품목만을 생각하는 고정관념 때문이 아닐까요? 오늘의 결론, 현명한 사람은 이유를 알려고 하고 우매한 사람은 답만 알려고 한다. 언니, 오빠, 아저씨들 구독과 좋아요 하기 전에 제가 예전에 IC 타입이 패키징 되어지는 대표적 사례를 영상으로 올려드렸습니다. 그 어디에도 볼 수 없는 IC에 금이 많고 저금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영상이라 생각합니다. 총 3편으로 만들어졌으며 이 사업을 하는 분들이라면 무조건 봐야 하는 영상이라 생각하니 꼭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도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예전에 금발이 CPU 중에 꼭지가 있는 CPU는 금의 함유량이 떨어진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 말의 정확한 의미는 꼭지가 있는 CPU들이 무겁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무게가 무겁다면 당연히 금의 함유량에 있어서는 불리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CPU를 보세요. 꼭지가 있지만 앞뒤로 금도금이 되어 있고 엄청나게 가볍습니다. 저기 있는 486 CPU가 금이 많을 것 같나요? 이 CPU가 금이 많을 것 같나요? 정답을 모르시겠지만 확률적으로 이 CPU가 금이 많을 확률이 훨씬 높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누구나 추측할 수 있는 뻔한 힌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 확인되지 않는 불확실한 말로 인해 본질을 못 보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은 시장에서 사실처럼 전해오는 말들이 반은 맞고 반은 틀리기 때문입니다. 전자 스크랩의 종류는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기준 하나로 나눈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일까요? 그것은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의 기본 지식과 그것을 가지고 많은 경험을 하면서 안목을 높이는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끔 기판에 품이 보는 것이 어렵고 뭐가 뭔지 모르겠다고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것은 아직 경험이 부족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업을 몇 년 해서 마스터할 수 있다는 도둑놈 심보는 버리시고 기본 지식을 바탕으로 차근차근 경험을 해보는 것만이 가장 빠른 지름길이라는 것을 꼭 알고 계셨으면 합니다.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고 저희 채널 멤버분들에게 골드 ACPU를 보다 잘 모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업데이트할 예정이오니 다가오는 구정 때 꼭 챙겨보시길 바랄게요.